시작한 이유는 저의 모든 관리 데이를 찍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관리를 하고 뭐에 돈을 투자하시는지 관리 데이가 좀 쌩얼이 많을 예정인데 그래도 하나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큰 맘 먹고 찍기로 했습니다. 저의 첫 번째 관리는 자꾸 창피해서 얼굴 가리고 있어. 저의 첫 번째 관리는 우선 피부과를 갈 건데 제가 최근에 화장품을 런칭하면서 많은 화장품을 계속 사용을 해보다 보니까 테스트 도중에 트러블이 너무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죠? 저는 지금 원래 여드름 나는 피부가 아닌데도 이렇게 지금 화농성 여드름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제가 평소에 다니고 있는 피부과를 가서 여드름 관리를 좀 오늘은 하려고 해요. 제가 여드름 관리를 많이 해봤지만 안전하고 괜찮은 피부과여가지고 여드름 좀 치료되는 과정도 한번 제가 담아보려고 오늘 진짜 립밤만 바른 쌩얼이거든요. 진짜 여기는 다 흉터 자국에 너무 피부가 지금 속상해서 먼저 첫 번째 관리는 피부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속상한 피부과예요. 속상. 우선 마스크를 쓰고 요즘 또 마스크로 패션이 됐잖아요. 제가 사용하는 마스크는 제가 공부했던 마스크인데 오늘 약간 또 피부과 간다고 얼굴이 너무 쌩얼이기 때문에 차마 옷은 트레이닝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만의 옷으로 바지랑 깔맞춤한 마스크예요. 위에는 약간 이런 크롭을 입고 밑에는 슬랙스 같은 트레이닝 느낌이 조금 나는 그런 바지를 선택했어요. 이게 원래 셋업 제품인데 저는 너무 세트는 너무 꾸미는 느낌이라서 약간 검정 자켓으로 조금 컬러를 죽이고 가방도 비슷한 톤으로 이렇게 맞췄어요. 그 와중에 나의 백설공주 슬리퍼. 우리는 피부과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착했어요. 여기는 갤러리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올 때마다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관리를 받고 올게요. 1인실이라서 편하고 조용하게 관리를 받을 수 있어요. 관리가 끝났어요. 오늘 받은 관리는 골드 PPT라는 관리라서 열을 이용해서 여드름 균을 없애주는 그런 관리래요. 그래서 지금 다 짜냈더니 속이 너무 시원하고 이제 이 붉은 거는 한 며칠 뒤에 없어질 것 같은데 제가 좀 없어지고 나서 다시 후기를 찍어볼게요. 피부과에 오면 또 모자는 필수기 때문에 아는 언니랑 저녁을 먹기로 해서 급한 대로 모자를 쓰고 자켓을 입을게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엄청 막히네. 언니를 태우러 장안평역에 가고 있어요. 곱창 엄청 맛있는 데가 있다 그래서 배고프다. 피부과 다녀온 날 곱창 먹는 걸 찍으려고 했는데 까먹고 곱창이 정신 팔려가지고 글쎄 못 찍었지 뭐예요. 오늘은 한 일주일이 지나고 네일 아트를 받으러 가는 날이에요. 네일샵은 제가 거의 2-3년 정도 다닌 샵인데 진짜 덜렁대는 제가 유지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네일샵은 절대 못 가고 뚝섬 유원지 역 쪽에 있는 더 네일바라는 곳이에요. 이렇게 길었는데도 유지력이 엄청나죠? 이번 네일 진짜 예뻤는데. 그리고 샵 언니들도 너무 좋아가지고 꾸준히 다니고 있습니다. 짜란! 여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짠! 너무 예쁘다. 아 진짜 웃겨. 아니 저 오늘 관리데이 찍기로 했어요 이래놓고 나올 때 딱 생각이 나서 수다 떠느라 네일샵 언니랑 바보 같아.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습니다. 너무 예쁘다 그쵸? 저는 네일 받을 때 맨날 약간 외국 언니들 그런 네일 사이트를 검색해서 약간 좀 사람들이 많이 안 하는 거를 찾는 편인 것 같아요. 아 이제 네일 받았으니까 시간이 조금 떴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오늘 친구랑 저녁을 먹기로 해가지고 뭘 할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뭔가 화장하는 모습을 되게 오랜만에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 생얼만 보다가 피부과에서 그때 여드름 치료 받고 나서 진짜 피부가 큰 여드름 몇 개 빼고는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역시 이래서 피부과를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생얼일 때도 한번 얼마만큼 좋아졌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약속 시간이 조금 많이 남아가지고 청담에 있는 하우스 오브 디올에 가서 예쁜 것 좀 보려고요. 그 친구가 생일 선물을 사라고 글쎄 저한테 돈을 보내줬더라고요. 마침 딱 갖고 싶은 게 있었는데 진짜 완전 감동 먹었어. 하우스 오브 디올 매장에 제가 원하는 오블리크 미처 스카프가 없대요 글쎄. 아, 나 그거 사고 싶었는데 내가 찾는 것만 맨날 없더라? 근데 뭔가 다음 약속 시간이랑 겹칠까봐 또 늦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 오늘은 포기하고 친구를 만나야겠어. 너무 슬프다. 안녕하세요. 문민영 씨. 안녕 마무리돼요. 내 생일 전야지. 너 20대 마지막 생일이라니. 이거는 제 친구가 미리 뭐라 해야 되지? 반대로 부탁한 공개로 부탁한 생일 멘트. 해피 버스데이 바비. 제가 중국 네임이 바비였고 얘는 리나예요. 나 립스틱도 안 발랐대고. 별다른 시간이 되고요. 드시는 순서는 제가 놓아드린 순서대로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미네를 된장으로 무쳐서 위에 기장멸치 바삭하게 튀김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찍어야 되지? 사진 찍어야 된다고. 그 영상이었어. 저희는 밥을 다 먹고 이만큼 남겼어요. 배불러서. 디저트. 저거 막걸리 한 병 마셨더니 얼굴이 너무 뜨거워졌어. 알딸딸 알딸딸. 민영이가 케이크도 센스있게 해주고 완전 감동 먹었어. 관리데이인데 생일 전야제로 바뀐 것 같은 느낌은 뭐죠? 두둥. 어제랑 너무 다른 모습. 눈썹도 안 그리고 입술 립밤만 발랐어요. 오늘은 제 관리데이 중에서 경락을 받는 날이에요. 저번주에 피부과를 갔다 왔는데 엄청 많이 여드름 자국이 좋아졌죠.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그래도 피부가 다시 좀 살아나고 있어요. 제가 경락 다닌진 한 10회차인가 그럴텐데 제가 유튜브 촬영하면서 비대칭이 좀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돼서 경락을 받았었는데 효과가 너무 좋아서 아, 이 정도면은 우리 방울이들한테 공유를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관리데이에 경락 받는 것도 넣어보려고 합니다. 샵으로 가볼게요. 아,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들어가자마자 예뻐요. 짜잔. 여기 오면은 이렇게. 아, 안녕하세요. 공주 같죠? 네. 너무 예쁘죠? 이렇게 1인실 룸이 있어서 되게 프라이빗하고 좋더라고요. 저는 가운으로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관리를 받고 나왔습니다. 얼굴 되게 아까보다 완전 갸름해졌고 여기 라인이 다 살아났어요. 보이시죠? 그리고 보시면 여기 승모근 라인 관리도 되게 승모근을 되게 부셔주셨어요. 짱이죠? 전 이제